며칠 있으면 가는데 네. 가족들의 분위기 어떤가요? 제가 특이가 군대 간다는 소식을 아침에 기사로 접했어요.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좀 눈물이 글썽글썽해지고 그냥 뭐 숙소 생활한다고 해서 집에 없을 때는 몰랐는데 그렇죠. 다른 뭐 언제든 볼 수 네. 있으니까 군대를 간다고 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네. 마음이 섭섭하죠. 그렇지. 약간 걱정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뭐가 걱정돼요? 너무 깔끔해서 좀 이렇게 옷이 더럽혀지면 좀 신경질 내지 않을까. 흰색 옷이 없다고 해서 좀 신경질 내지 않을까. 누나가 저렇게 걱정해주긴 하지만 전 누나가 더 걱정이 됩니다. 아니 왜 제가 왜요? 걱정이 되죠? 왜? 다른 거 다 걱정 안 되는데 강심장 나와서 춤만 안 췄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조금 이따가 준비가 돼요. 준비 있어요? 네, 네. 네, 제가 또 선물로 준비를 했어요. 아, 네. 이틀과의 커플 댄스도. 어때요? 누나 오늘 녹화 잘할 것 같아요? 예전에 나왔을 때보다 어떤 톤이나 이렇게 토크하는 게 한결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서. 그리고 더 예뻐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누나 어디 고쳤어? 누나한테 직접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는 좀 그렇고 제가 편지 써왔거든요. 너무 많이 써온 거 아니에요, 지금? 정말 짧게 쓰려고 그랬는데요. 정말 빽빽하게 이렇게 다 써왔어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스런 내 동생 정수에게. 이상하다. 이렇게 편지를 쓰려니 여러 감정들이 막 올라온다. 누군가를 어디로 보낸다는 느낌이 이런 건가 싶네. 그러면서 문득 내가 처음 뉴질랜드로 떠났을 때가 생각이 나. 나 가고 나서 엄마랑 너랑 한강 가서 엄청 울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왠지 이제서야 이해가 가는 것 같다. 네가 숙소 생활하면서 항상 비어있는 네 방을 봤을 때는 별 생각 안 들었는데 너의 짐들이 들어오고 네가 다른 곳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네 방을 바라보니 마음이 싸해지더라. 며칠 전에는 네가 썼던 메일들을 봤어. 2000년도에 썼던 거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일 거야? 야, 근데 귀엽더라. 메일에서 누나한테 칭얼대고 그때는 누나한테 보고 싶다고 말도 잘하고 사랑한다 말도 하고. 그때 그 정수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어? 이거. 근데 깨알 같은 것들이 많아요. 서로 너무 바빴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너무 부끄러웠고. 그치? 이제 아니 그래 뭐? 자주 표현해야겠어. 사랑한다고. 본인이 쓰신 편지 맞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네, 사랑한다고. 나도 언제나 우리 동생님이 시간과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날 찾아올 때마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정말 정말 사랑하고 몸 건강히 잘 다녀와. 항상 기도하고 있을게. 충성! 2012년 10월 25일 널 너무 사랑하는 누나가. 너무 웃다워. 가족이니까. 그렇죠. 우리보다 마음이 더 클 거예요. 내가 너무 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막 초등학교 때나 막 이렇게 동네에서 놀다가 맞고 들어오면 누가 때렸어 이러면서 누나가 가서 혼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컸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누나랑 좀 많이 멀어진 것 같아서 이제 21개월 동안 연예인 이특이 아니라 그냥 인간 박정수 저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본질로 돌아가서 너무 소홀히 했던 가족들을 좀 다시 한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 혼자 왔어요? 있죠. 이투 씨가 또 당황할 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특의 여자? 아니면 뭐. 이특 씨를 좋아하는 분. 나와주세요, 누군가요? 아이고. 아이고. 네, 저희 어머님이세요. 아이고. 이특 씨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래요. 울면 안 돼. 아들 얼마 만에 만나시는 거예요? 추석 때 잠깐 보긴 했는데 뭐 거의 못 볼 때는 한 6개월도 못 볼 때도 있었고 네. 참 가까이 있으면서도